건설업 종사자가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종사자는 전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2020년 3.3%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었습니다. 통계청 측은 상용 종사자는 늘었지만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일시 유무 등으로 임시, 일용 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건설업 매출액은 재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21년 만에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다시 증가 전환했습니다.